사랑하는 DGB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아침의 태양이 여러분이 계신 곳을 두루 비추어 빛과 온기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재앙을 겪으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융시장은 변동성으로 요동쳤고 생산, 소비, 교육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크게 후퇴하며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국내 상황은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경제에 봉쇄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그룹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직원의 전염병 예방과 확진자 관리에 힘써주신 덕분에 그룹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업무에 헌신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DGB 가족 여러분, 이번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와해되고 자유무역 질서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는 위기의 시간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현재의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을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DGB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 첫 시작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룹의 근본적인 변화 의지와 그룹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룹의 존재 이유 및 지향 가치인 그룹 미션을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로 정립하고 그룹 본연의 역할인 따뜻한 금융을 통해 주주, 직원, 고객, 지역 등 그룹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그룹 임직원들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인 핵심 가치를 고객 우선, 성과 중심, 주인식으로 정하고 그룹의 전 임직원들이 핵심 가치를 통해 그룹의 미션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GB 금융그룹은 맹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지속성장에 대한 미래지향점과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상을 반영하여 그룹의 중기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스마트 금융그룹으로 선포하고 5대 전략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룹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둘째, 효율성 기반 수익 극대화. 셋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가속화. 넷째, 아시안 세컨드 홈 구축. 다섯째, 신뢰받는 그룹. 이상의 명확한 5대 전략 방향성과 확고한 실행 의지를 통해
그룹은 향후 금융산업 리더의 모습으로 반드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며 힘찬 새해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쟁력 확보라는 금융그룹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략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변동성의 시대입니다. 이때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본연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사티나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과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빅테크와 무한 경쟁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섬세하고 차별화된 디지털 경쟁력을 통해 국내 영업은 물론 DGB 아시안 금융 벨트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계열사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업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예상치 못한 융복합의 엄청난 시너지가 창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계열사 간의 비즈니스 라인업 구축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에서의 본격적인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저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자회사 자율 경영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윤리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윤리 경영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와 공정성의 기준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엄격해지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비윤리적인 기업이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연인,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며 매출의 감소는 물론 고객의 신뢰까지 잊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핵심 소비계층으로 성장한 밀레니엄 Z세대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기능, 가격보다도 기업의 환경, 윤리, 공정성,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 가치가 있다면 거침없는 소비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다가올 미래 윤리 경영에 실패한다면 성장 전략, 혁신, 핵심 인재 확보 등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일시적 리스크가 아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조직 내부에서부터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윤리 경영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강한 원동력이 되길 희망합니다. 구호나 이름뿐인 윤리 경영이 아니라 윤리 경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수평적 기업 문화와 주인의식으로 IMCO 정신을 높여주십시오. 베스트셀러 나는 왜 일을 하는가의 저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원 사이먼 사이넥은 구성원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드는 것이 수평적 조직 문화의 초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소통과 연결 등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말하며 솔직하고 자유로운 피드백이 공통된 가치관과 원칙, 상호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DGB 금융그룹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임직원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문화 창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지시명령의 수직적 조직체계에서는 수동적인 핵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속 성장을 위한 일상적인 핵심은 수평적 조직 문화와 주인의식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DGB 가족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DGB의 저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2021년 새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